거야 고백할 거야 이번에는 뉴트로 장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박문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박문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공연을 꾸며줄 루루랄라 함께했습니다. 루루랄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문치 씨와 루루랄라 씨 반갑습니다. 네. 루루랄라 씨도 인사 한번 마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문치. 저희가 한 번만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루 라라입니다. 와, 오, 상큼하네요. 뭐 네. 인사도 살짝 레트로 느낌으로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위 동현입니다. 아, 벌써 저희 비교됐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 네, 루루 라라 씨는 어떤 계기로 박문치 씨와 함께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계기? 그냥 멋있어서. 멋있었어. 근데 방금 너무 멋있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박문치 씨의 찐 매력은 뭔가요? 글쎄요. 네. 언니 나가서 있을래?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박문치 씨는 일단 올라운더 작곡가입니다. 아, 그쵸. 장르를 뉴트로뿐만 아니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네. 이렇게 지금 텐션이 있잖아요. 네네. 평소에는 이거보다 더 심해서 사람들 엄청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덜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더해요. 더 하시네요. 네네. 아니 즐거워요, 저는 항상. 얼마 전에 제가 박문치 씨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 구면이죠. 네, 그때 되게 조용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낯을 좀 가리시는 편?
그날은 또 이제 제 친구들이 없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선배님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대선배님들 계셨죠. 조금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는 자유분방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싸! 아싸!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박문치 씨는 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준비한 코너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아, 너무 알죠. 네, 그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네, 밸런스 게임은 극과 극의 선택지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게임인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3일 굶기, 3일 밤새기. 3일 밤새기. 밤새기? 네. 정말요? 굶으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못 자는 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 바꿀까요? 아, 그래? 3일 밤새기? 네, 네, 네. 다음,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네. 순간이동, 시간여행. 저 시간여행. 시간여행. 네. 고민하지 않으셨네요. 네.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핸드폰이죠. 핸드폰 없이. 제 친구들이 핸드폰보다 훨씬 재밌어요. 멋집니다. 이번 스윗. 리액션? 내가 뭐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가기. 네, 좋아합니다. 그럼 겨울에 이불 없이 자기, 여름에 히터 틀고 자기. 와, 너무 싫다. 저는 겨울에 이불 없이 자겠습니다. 대신에 두껍게 입고. 아, 뭐야. 네. 평생 해산물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이것이 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최대한 안 되네요. 또 고기만 먹으면 더부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고기만 먹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해산물만 먹으면 좀 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약간 비려질까봐 제가.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랑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에서 네. 친구 없이 살기 아 핸드폰 없이 살기 아, 죄송해요. 네, 저 핸드폰을 네. 골랐습니다. 핸드폰을 고르셨는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노세요? 저희 진짜로 춤추면서 놉니다. 아, 진짜요? 그냥 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를 좀 저희끼리 연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저희끼리 진짜 그냥. 이거 실례인 거 알지만 이거 네네. 조금 진짜 맛보기를 오늘 다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맛보기를 조금만 보여주세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들아? 노는지 뭐 있죠? 뭐 있죠? 하나니까 잠깐만. 생방송인데 괜찮아요. 잠시만요. 시간 충분해요, 그죠? 아, 그래요? 시간 충분합니다. 뭐 좋아하는 밈이라도 있으시면 아, 네. 뭐가 있을까요? 그대로 제가 네, 저희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실례되지 않는다면 네네.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죠? 아까 전에 네. 무대를 보는데 그 키보드 뒤에서 춤을 아, 예. 너무 잘 추셔가지고 그거 이제 제 무대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지겨우실 텐데 제가 추신 춤이 너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아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빵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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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뭉치 아, 오케이 이대 바꿔 좋습니다. 잘 너무 잘해요. 아, 정말 웃기네요. 아, 이렇게 노신다고요? 네네네. 제 마이크를 줘서 왔네요. 네, 네. 멋있네요. 네. 아쉽지만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너무 아쉬워하는데 진짜 네. 아,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네요. 질문이 아쉽네요. 여기 너무 없다. 정말인가요 이건? 정말입니다. 네, 진짜 네. 질문이 너무 없어요. 아니면 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아, 일단은 저희 루루라라가 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원래 그래요? 그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 옛날에 하와수라고 그 정준하 선배님과 박민수 선배님이 하셨던 네네. 그 리액션을 두 개 정도 1번 2번을 좀 정해왔어요 사실. 네네.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1 이러면 둘이서 헐 2번 하면 대박. 이거 보여드려야 했는데 이거 하지 할래 이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그럼 이 마지막 질문에 네네. 그 리액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 뮤콘 온라인 2020 개막 공연에 함께한 소감. 헐 대박.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다음 이제 제가 또 앨범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이번에는 저희 루루라라의 목소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번에 루루라라 스페셜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아주 멋있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만감부. 네, 만감부. 네, 만감부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쿨한 사이 무대 청하면서 박문치 씨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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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얘들아, 시원하지 않니? Yeah. 아, 시원한데. 아, 맛있게 시원하다.